안녕하세요. 노가다 유튜버 궁금하게예요. 이번은 너무 힘든 촬영이었기에 힘차게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좀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구독자분께서 듣고 싶다던 노래가 이거였나? 사람이 언제 궁금해지는지 아시나요? 헤어진 연인이 갑자기 생각났을 때? 흥미로운 썸네일을 발견했을 때? 아니요. 뭐도 쿠키노코노 스프 넣은다 도키? 지가오. 예전 영상에서 휴대폰 사용 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초고속 충전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당연한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왜 당연한 건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화면을 켜면 떨어지는 게 왜 당연한 거죠? 그럼 지금은 왜 안 떨어지는 거지? 계속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고속 충전이 안 되도록 세팅을 했는데 왜 충전 완료 시간은 그대로인 거죠? 충전 속도로 계산되는 게 아닌가? 단순히 충전기 케이블만 인식해서 계산하는 건가? 그럼 그 계산은 어떻게 한 거지? 왜 이걸 다룬 유튜버가 아무도 없는 걸까? 쓸데없어서 그런가? 원래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유튜브 아닌가? 원래라는 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그게 궁금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건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많이 늦어버린 것 같아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테스트는 방전되어 켜지지 않는 상태의 S22 울트라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충전기는 먼저 이전에 리뷰한 삼성 45W 충전기를 이용해서 확인해봤는데 살짝 리폼을 해서 만들어진 이 가운데 큰 별은 삼성이 세계의 큰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초고속 충전 2.0이라는 표시와 함께 1시간 후 충전 완료라는 문구가 나오고 1%부터 100%까지의 충전 시간은 총 66분 20초가 소요. 예상 시간보다 약 6분 30초 정도 늦게 충전되더라고요. 다시 S22 울트라를 방전시키고 동일한 충전기에 45W 충전이 되지 않는 일반 케이블을 연결하니 일반 초고속 충전 표시가 생기면서 1시간 8분이라는 표시가 나왔는데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25W 충전기가 필요하지만 그게 할 수가 없어서 이번 테스트를 위해 새로 하나 구입했어요. 뭐든지 이왕 하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5W 충전기도 동일하게 1시간 8분 후 충전 완료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이 예상대로라면 45W 충전기의 실제 충전 시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충전된 시간은 약 1시간 12분, 예상보다 5분 정도 늦게 충전되었고 45W 충전과는 5분 30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반 고속 충전은 어떨지 궁금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충전기는 애플 20W 충전기와 삼성 15W 충전기 두 제품으로 확인했고 두 제품 다 1시간 37분으로 동일하게 예상되는 걸 보면 PD 충전을 인식하면서 계산이 되는 듯한데 언박싱하면서 충전 성능에 따라 내부 전선의 구조가 달랐던 걸로 예상해보면 케이블과 충전기 정보를 받아들여서 단순하게 계산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15W 충전기의 실제 충전 시간은 1시간 57분 30초로 예상 시간보다 20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동일하게 예상을 했던 애플 20W 충전기는 실제로 충전 속도의 최고 수치는 삼성 충전기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약 1시간 49분으로 15W 충전기보다 7분가량 빠르게 충전되는 걸 보면 동일한 조건이라도 더 높은 스펙의 충전기가 충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영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과부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거 아세요? 몸이 힘들면 머리가 편하다는. 지금까지 촬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1%씩 변화하는 구간을 프레임 단위로 나눠 실제로 충전되는 시간을 정리하고 예상 충전 시간 변화도 동일하게 변화하는 구간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에 실제 변화 시간과의 차이를 구분, 이 결과를 구간별로 하나씩 대입해서 1%당 실제 충전 소요 시간과 남은 시간에서부터 실제 소요 시간과의 오차를 데이터로 제작. 여기서 각 구간별로 색을 입혀주니 뭔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4번 반복한 후에 모든 충전기의 결과를 확인해보니 특정 구간에서 충전 속도가 오래 걸리고 실제로 그 구간에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예상 충전 시간의 변화를 보면 충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상 충전 시간과의 오차가 딜레이 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아무래도 발열로 인한 현상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해봤지만 큰 차이 없이 중간에 충전 속도가 딜레이되던 현상이 사라진 걸 보면 스마트폰 온도가 충전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낮은 온도에서 충전의 제어가 생긴다는 점을 이용해서 회로의 온도가 배터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니, 배터리 냉각에서 충전 속도가 크게 제어되지 않는 걸 보면 회로에서 생기는 발열이 충전 속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는 느낌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 중 충전 속도가 낮아지는 안드로이드의 특징은 화면을 켜면서 높아지는 전력으로 생기는 발열로 인한 제어로 보이기 때문에 온도만 잘 낮춰준다면 쾌적하게 충전이 가능하고, 이전 영상에서 충전 중 사용하다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떨어졌을 때와 비교했을 때 최저 충전 속도가 약간 더 높아졌다는 점, 충전 속도 단계가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는 점을 보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화가 되면서 충전 속도도 함께 개선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결론, 갤럭시의 충전 완료 시간 예측은 실제보다 빠르게 줄어들다가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면서 예상된 1분보다 실제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더라도 오차는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는 구간, 남은 시간별로 충전량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 게임을 하며 충전 속도가 제어되는 조건에서도 예상 충전 시간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온도와 충전 속도는 고려하지 않고 케이블과 충전기 정보, 배터리 용량을 토대로 구간별로 입력되어 있는 예상 시간을 나타내는 듯한데요. 다른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듯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충전 시간은 충전 조건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일반 고속 충전을 제외하면 미사용 환경에서는 예상 시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듯 하지만 온도가 제어되지 않을수록 이 오차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속도 저하로 크게 체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도만 잘 관리한다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도 예상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충전이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원활한 충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열 관리가 중요한데, 그 열의 주 요인이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이 방출되면서 배터리에 전달되는 비중이 크다는 느낌이라 지속적인 안정화 업데이트를 통해 조금씩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듯하고, 아무쪼록 삼성은 어서 빨리 최적화 IP 개발해서 발열 잡고 10만 전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